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고 나면 가장 큰 소원, 그리고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은 뭐니 뭐니 해도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 또 뭐 배우자, 또 자녀들, 형제들, 이런 가족들이 다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같이 천국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첫 번째 소원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이제 예수님도 모르고 살다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이거 몰랐는데, 아니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시급한 것은 세상에 없구나. 왜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갈려지는 이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잖아. 사랑하는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 같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 되겠구나.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될 것인데 얼마나 여러분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진짜 예수 믿었다, 내가 진짜 구원받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제일 먼저 나타난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어떻게든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고 같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내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자녀나 이런 형제들이 예수 안 믿는데도 저 사람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닐 수 있어요. 왜?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것이 없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서 내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다면 이건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사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처음에 1년 정도 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다녔어요. 하나의 이제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 부모님 형제들이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제가 결혼을 안 했을 때니까 정말 얼마나 우리 그 사랑하는 부모님이 또 내 형제들이 예수님 안 믿고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에 갈 것 뻔한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렇게 세상에서도 힘들게 살았는데 예수님 안 믿고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또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러더라. 왜? 전에는 그냥 돈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집안을 좀 내가 잘 일으켜보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둘째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형제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눈물로 기도하면서 전도를 했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금 이런 말씀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을 구원해 주겠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집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다면 이제 나만 구원 받아 천국 가면 안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집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부모님을, 온 집을 구원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집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하면? 오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집을 구원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첫째, 우리가 예수를 믿고 확실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4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노아와 그 가족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세상을 이 역사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 연구하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최소한 인구가 아무리 적게 살아도 그때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후로 한 1600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 그때는 인간의 수명이 900세를 넘게 살 때인데 얼마나 자녀를 많이 낳았는지, 몇백 년 동안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최소로 잡아도 10억이고 많이 잡으면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한 178억 정도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 그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 8 식구만 구원받고요, 다 홍수 심판할 때 멸망을 당하고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노아와 그러면 그 가족만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다 멸망을 당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안 믿는 타락한 사람들처럼 같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함께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은 노아는 어땠습니까? 노아는 자신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자기 온 집이 여덟 식구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왜 그러면 노아는 구원받고 멸망치 않았습니까? 온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창세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코로 호흡하는 것을 다 멸망을 시킬 때 구원받고 그 가족을 구원하게 된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것은 노아는 그 타락한 시대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고 홍수를 보낸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방주를 지으라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온 세상을 하나님 물로 심판할 때 멸망치 않고 자기 온 집까지도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집을 구원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집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방인 가운데서 최초로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온 집이 구원받은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로마의 군대 장교인 고넬료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됐을 때 거기에 파병을 받아서 나온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자,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보면 가이사라는 유대의
거기에 이제 파병을 나온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그 군대의 백부장,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고넬료의 집에 구원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네가 요파의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불러다가 구원의 말씀을 들어라 해가지고 온 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집을 구원해 주셨냐,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사람만이 아니라 온 집을 다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구원받기를 원하면 먼저 예수 믿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제대로 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세요. 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들 온 집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30몇 년 동안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이제 애경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족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일날 애경사가 있으면 어때요? 이제 신앙이 우선이고 하나님 제일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미안하다고, 그리고 뭐 어떤 축의금을 보낸다든가 뭐 이런 걸 보낸다든가 하고 주일날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못 가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어떻게 돼요? 형제들이 굉장히 집안에서 막 난리가 나죠. 아니 주일날 이런 가족의 어떤 일이 있는데, 행사가 있는데 거기 교회 간다고 안 온다고 해가지고 막 욕도 하고 막 굉장히 화도 내고 난리를 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나중에 온 집이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주일날 예를 들어서 가족 행사가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안 드리고 가족들 속상하게 만들고 형제들하고 어떤 의가 틀어지면은 안 된다 해가지고 그분들 비위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 가족 구원의 역사가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것은 누가 하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잖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제일 주로 신앙생활을 해야 나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온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우리가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처음에 많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함께 갈대아우를 떠나 지금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여러분 이주했어요. 너무 이제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때는 목축업을 할 때인데 같이 이제 동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서 말합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근데 이 조카 롯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아 저 소돔과 고모라성 있는 데로 가면은 사업을 엄청나게 크게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성공하겠구나, 출세하겠구나, 그리고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겠구나 하고, 여러분 어때요? 신앙보다도 성공과 출세와 돈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기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걸 제대로 못했습니다. 돈도 벌었습니다. 출세도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집도 짓고 그리고 정말 굉장히 인정도 받고 성공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죄악의 도성을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고 멸망시킬 때 겨우 롯 한 사람만 있잖아요. 제대로 롯 한 사람만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 사위들도 다 거기서 멸망당하고 그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되고 두 딸은 페르나가 되고 자기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왜? 그리고 자기가 쌓아놨던 그 모았던 모든 재물이 잿더미가 되고
모든 그런 재산도 다 불타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집도 구원해 주시고 모든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지만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을 신앙보다 더 우선히 여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요 자기 가족도 구원을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부모님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거, 여러분의 형제들이 구원받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엉망으로 신앙생활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 하나님 뭐 그냥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면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전도하는 걸 안 받아들일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다가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야 이걸 알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면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집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두 번째는 내가 여러분 잘되고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되는 것이 없고 맨날 일이 꼬이고 자녀들도 문제를 일으키고 사업도 안 되고 늘 어떤 어려움 속에 있으면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면 여러분 전도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는 내가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내 환경이나 생활이나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그런데 나의 그런 삶의 이 모든 것을 다 우리 형제들은 그리고 부모님은 다 알잖아요. 근데 내가 교회 나간 뒤에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에 그렇게 안 풀리던 사업이, 그렇게 아이들도 속썩이더니, 그리고 가정도 맨날 부부싸움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고 안 되던 일이 풀리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길이 열리고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저 교회를 나가더니 예수님을 믿더니 속으로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 아시잖아요. 제가 전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복 주시고 내가 가진 것도 없었지만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나님 다 길 열어주시고 보셨잖아요.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 축복해 주신 거 보셨잖아요. 이러면서 전도할 수 있는. 근데 내가 여러분 어때요? 되는 것이 없어. 맨날 일이 꼬이고 가정에 부부싸움하고 자녀들도 길이 다 막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가서 전도하면 뭐라 해요? 너나 잘해. 누가 그 전도를 받아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 형제들은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왜? 아니 하나님이 복 주신다며. 근데 네가 그게 뭐냐?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갖고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이삭이라는 그런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제 이삭이에요. 웃음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삭이 아버지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 블레셋 땅으로 갔어요. 그랄이라는. 근데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 농사가 100배나 된 거예요. 100배. 그러면은 쌀 한 가마니 나던데 100가마니가 지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올해 농사가 어떻게 했냐. 비가 하여튼 계속 와가지고 40가마 나오던데 쌀 40가마 나오는 데서 20가마밖에 안 나왔대요. 수확이 반절로 줄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때 만약에 올해 이런 안 되는 때 40가마 나오는데 20가마 나오는데 아니 만약에 400가마가 나왔다고 해봐요.
100배의 하나님이, 아니 그건 10배네요. 100배의 주님. 그러면 여러분 어때? 한가마 나오는데 백가마 나왔으면 모든 사람이 다 놀랄 거 아닙니까? 저거는 하나님이 어떤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증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삭은 농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는 목축업을 하는데 양과 소와 이런 걸 치는데 얼마나 이게 번창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잘 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서 농사도 못 짓고 소도 못 키우게 해가지고 우물을 갖다 다 메꿔버렸어요. 희귀해가지고. 그러면 또 가서 파면 또 메꾸고.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람들이 방해해도 갈수록 더 잘 돼. 그래서 왕성하고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중에 블레셋 왕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들 하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이런 말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막 잘 되면은 다 뭐라고 합니까? 아, 저 집이 진짜 교회 나가더니 예수님 믿더니 진짜 하나님 계신가 보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면은 아니 보라고, 응?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냐고 이러면서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고, 그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아니 나를 잘 알잖아요. 그런데 진짜 내가 교회 나가고 예수님 믿는 다음에 축복을 받았으니까 교회 가져가면 어떻게 합니까? 전도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으면 막 어려운 형제들도 도와주고 막 더 잘하는 거예요. 엄청.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다 교회 오죠. 제가 지금 우리 그 집사님들 가운데 권사님들이 보면 어때요? 다른 데는 사업이 안 되는데 막 사업이 잘 되는 집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저 집은 하나님 믿으니까 그러구나. 그리고 본인도 어때요? 아니 보세요. 우리 집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다 안 된다는데, 코로나 때 안 된다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 졸리는 분 혹시 계실랑가 해서 우스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고구마를 좋아하니까 고구마 보내주신 분도 많고 제가 사서 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희 며느리 그 아버님이 영암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세요. 근데 이제 고구마를 한 박스를 보내더라고요. 보니까 고구마가 전부 다 동글동글한 거예요. 예전에 이제 그 집이 꿀고구마여가지고 굉장히 이제 맛있게 먹었는데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뭐 고구마 굽는 거 있잖아요. 기계. 기구에다 이렇게 하려면은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적당한 크기가 좋은데 좀 커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전화를 했어요. 하니까, 올해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고구마가 우리 전라도 말로 밑이 안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전부 다 보니까 많이 적어요. 그런데 그 집은 이렇게 큰 걸 보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아주 재밌는 말을 합니다. 너무 그 집은 이게 밑이 잘 들었어. 너무 커가지고 작은 것만 골라서 우리 집은 보냈다는 거야. 그 집이 장로님 권사님인데, 그래서 거기는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거 보면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밑도 안 들고 고구마 농사 이런 것도 해도 잘 안 되는데 그 집은 막 엄청 잘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하나가 여러분 취업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없이 탁 직장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탁탁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죠.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은 믿는 사람들이 가족들 형제들한테 하려면 내가 먼저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잘 될 수, 정말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성경에 보면 어떻게 야베스라는 사람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님의 손으로는 나를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복의 복을 받아야죠.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의 지경이 넓혀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아무리 잘 돼도 근심 걱정이 있으면 안 되니까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때로는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어느 정도 우리 믿음을 연단하고 이렇게 키워가지고 복을 주시려고 그 연단의 기간 동안에는 힘들 때도 있어요, 좀. 그렇지만 예수 믿는데 계속 힘들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지 10년, 20년 됐는데도 계속 일이 안 풀리고 힘들다? 그러면은 이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연단의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고 복을 받아야 우리가 선교도 할 수 있고 교회도 세우고 선한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힘들어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 인간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 천국은 가지만은 내 삶이 고달프면요 행복지수 삶의 지수가 완전히 떨어져. 그렇잖아요. 인간은 영혼만 있는 거 아니라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고 범사가 있는데 범사가 안 돼봐요. 그럼 얼마나 힘든지. 근데 성경에 뭐라 했어요?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구원하려면 이 집을 구원하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게 저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딱 읽다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고 너와 내 집이 아 내가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 집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요 매일 이제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 또 동생들 다 거기 이제 적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사촌들까지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그 자녀들 또 시집간 뭐 누나 어떤 그 자녀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전부 노트에다 이름을 적어놓고 매일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는데 제가 아버지 어머니하고 우리 형님 기도하면 막 항상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막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아버님 우리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또 우리 형님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했는데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진학도 제대로 못하고 막 그런 자기 항상 자기 인생에 대한 그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막 기도한데 눈물이 앞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큰 누나 한 분만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전 지금은 있잖아요. 우리 사촌들 싹 다 구원받고 목사가 몇 명 나왔어요. 목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계속 기도하니까 다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면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근데 어떤 막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기도해도 오히려 막 더 예수님 욕하고 하나님 믿는 막 사람들 욕하고 교회 욕하고 그러면서 더 안 믿을 것처럼 막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런다고 여러분 실망하면 안 돼요. 제가 이번 금요철에 엊그제 설교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 때 이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 때 막 핍박하고 이러던 그런 분들이 애를 교회 나오려면 마음이 조금씩 열려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어떤 경우는 갈수록 더 심해요. 막 그러면은 아이고 기도해도 정말로 막 이렇게 더 완악하고 강팍해진 것처럼 같으면은
이제 낙심을 해가지고 기도를 안 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거의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요 더 안 좋아질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축복이 가까울 때는 새벽이 가까울 때 밤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우리 인생의 새벽이 가깝고 아침이 오기 전에 정말 컴컴하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 기도를 시험하고 낙심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 그러니까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했나요?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복음의 씨를 뿌려보십시오. 반드시 기쁨으로 여러분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있잖아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 이후 가장 그런 교회 역사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한 어거스틴이 있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은 굉장히 젊었을 때 방탕하고 이단 종교에 빠졌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자녀의 구원을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이 아들은 더 하나님께로부터 더 교회로부터 멀리 세상으로 죄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낙심이 됐는데 어느 날 어디 그 교구에 감독을 찾아갔습니다. 암브로우시스라고. 근데 그 감독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거기서 위로를 얻었어요. 그리고 또 와서 기도하는데 아니 전에보다 더 방탕하고 막 그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떤 여자하고 사귀었고 아이를 낳고 막 굉장한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막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꿈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꿈이냐? 꿈에 보니까 천국인데 거기서 예수님의 그 양손을 한 손은 자기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한 손은 그 어거스틴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거니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낙심하려고 하니까 내 아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이런 꿈을 주셨구나 하고 다시 실망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극적으로 구원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느 집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방탕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거스틴이 극적으로 회개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 이후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 말씀드렸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어떻습니까? 딱 하나님을 믿고 나서요 하루에 세 번씩 가족 구원을 위해서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하는 시간에 어떻게 했냐, 천사를 보낸 거예요. 자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네, 거기 3절 놔둬보세요. 이게 뭐냐면 지금 하루는 제9시쯤 그랬죠. 유대인들은 3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6시, 점심 때예요. 9시, 오후 3시인데 이렇게 이제 보통 하루에 세 번 기도하는데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한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딱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더니 거기에 뭐가 하나님의 사인 천사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는 거예요. 자, 4절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사도잖아요. 사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계속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더니 오후 3시 기도하고 있는데 딱 환상이 보이더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너 사람을 요파에 보내 거기 베드로를 청해다가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와서 온 집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님하고 그 집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집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 보세요. 뭐라고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보내서 그를 데려다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 있는 그런 자녀들, 내가 볼 때 도저히 저 믿을 것 같지 않는 그런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들,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할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구원받으려면, 오늘 우리 집이 구원을 받으려면 돼. 어떤 집사님은 그랬다. 남편이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님 안 믿어. 너나 믿어. 나는 네가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너 천국 올라갈 때 나는 네 치맛자락 잡고 올라갈게. 근데 여러분, 치맛자락 잡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아내를 막 애가 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생각할 때도, 아니 내 사랑하는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고 나 혼자 천국 간다. 얼마나 막 가슴이 아프니. 그래서 그 남편의 신발을 갖고 새벽기도마다 나가서 주여 이 신발 주인이 빨리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막 작정기도를 했더니 정말로 그 남편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이 여집사님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실화예요, 실화. 한번 여러분, 여기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가운데 남편이 안 믿는 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매일 새벽기도 나올 때 한번 신발 가지고 나와서 한번 기도해봐요. 저는 분명히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집을 구원하려면 어땠냐면 내가 변화된 삶을 살고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가족들이 딱 봅니다. 내가 이제 교회 나가고 예수 믿잖아요. 그럼 예수 믿기 전과 후의 삶이 어떤가 딱 봐요. 근데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아.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말도 거칠게 하고 역시 변화된 그 삶이 하나도 없으면요, 그냥 네가 교회만 나가지 이러지. 여러분은 어떻게 해? 우리가 전도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전에 그렇게 거칠었던 사람이 교회 나가더니 순한 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도 거칠게 하고 막 쌍소리했던 사람이 완전히 그런 말도 안 하고 방탕한 사람이 경건한 생활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야 참 놀랍다. 속으로 그래 놀랍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어때? 거기다가 옛날에는 여러분 어때? 뭐 부모님한테 효도도 안 하고 그냥 부모님이 생각할 때 효도는 바라지도 않고 그냥 지기들이랑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 아예 이제 그냥 포기하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고 나서 부모님을 대하고 이런 게 달라진 거 완전히 극진하게. 아니 그렇게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잘할 줄 모르던 며느리가 그렇게 시부모님한테 잘하고 그리고 아들이 잘하고 또 여러분 어떻게 형제가 아니고 뭐고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집안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 내가 그거를 먼저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한 건 다 자기가 한다고 이러면서 여러분은 이렇게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예수 믿더니 역시 달라졌구나. 근데 제가 보면 그래요. 여기 지금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있잖아요. 여전히 이기적인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 형제간에 우애할 줄 모르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사람들은 절대 가족 구원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으면 내가
진짜 부모님한테 더 효도하고 잘해야지. 그리고 여러분 또 여기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신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남편을 구원하려면은 내가 교회 나가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어떻게 돼? 남편한테 진짜 잘해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안 믿는 남편이 그 믿는 아내의 행실을 본대요. 그래도 그 행실을 보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안 믿어야 되겠구나 이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돼? 남편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밥 차려줄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교회 간다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교회는 가서 열심히 하고 집안일도 돌보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남편이 교회 오라고 하면 교회 오겠어요? 안 와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제가 어떤 경우 선생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 이제 전도를 하니까 목사님 저는 절대 예수 안 믿는다 그런 거예요. 아니 왜 안 믿느냐니까 자기 형수를 보니까 교회 미쳐가지고 그렇게 뭐 하는데 집안에 살림도 안 하고 형님 뭐 돌아보지도 이게 자녀들도 돌보지도 않고 교회만 미쳐가지고 나는 그렇게 될까 봐 나는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런 거예요. 야, 제가 얼마나 그래서 죄송합니다. 참 그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성경이 그렇지 않네 잘못 믿었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보고 여러분의 남편이 교회 안 나오더라도 아, 우리 집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계신 것 같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 교회 나와요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람을 보니까 참 그렇게 교회 일도 열심히 하지만 집안일도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속으로 근데 이제 집에 딱 퇴근하고 왔는데 수요일날 이런 예배 때 남편이 없어. 근데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남편이 집에 와서 뭐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다 좀 준비해놓고 여보 내가 오늘 수요일에 교회 가니까 미안해요 하면서 사랑해가지고 쪽지 편지라고 써서 이렇게 해놓고 오면은 그걸 딱 보고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 뭐 반찬이고 뭐 아무것도 준비된 것도 없어. 제가 만약에 제가 예수님 안 믿는 그런 사람이라면요. 저 민영애하고 나 너하고 못 살겠다. 당장 제 성격에 발로 차요. 나가! 난 너하고 못 살겠다.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어디? 그게,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교회 가자고 막 안 가고 막 남편이 핍박하면 저 안에 사탄이가 들어가서 그런다고. 아이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집을 구원하고 싶으면 우리 여기 자녀들은 정말 부모님께 잘해야 됩니다.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은요 아들 며느리 이 자녀들이 진짜 막 딸리는 저기들 잘하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자기가 유교적인 전통에 아무리 오랫동안 젖었어도요 나중에는 다 자녀들 말을 들어요 부모님이.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효도 안 하고 그러면서 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면은 전혀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가정에서 이런 게 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더 열심히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한번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가지고 아니 어려운 형제들이 있으면 팍팍 도와주고 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요? 그분들이 딱 도와주면서 교회 가자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 그게 도와주고 이렇게 진심으로 그렇게 하면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나중에 이제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다 다 마음 문이 점점 열리고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다 가족이 구원 받잖아요. 아멘.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다 구원 받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이것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부모님을 구원해 천국 가게 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 온 집이 다 구원을 받았어. 우리도 구레네 시몬처럼 정말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형제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하면요 우리 집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얼른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시간을 제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자 이렇게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내가 먼저 똑바로 해야 된다겠죠? 두 번째는 내가 축복을 받고 잘 돼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로 그분들을 인도해서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지혜롭게 교회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를 뭐라고 하면 구원의 방주라고 하잖아요. 노아와 온 가족이 어디로 들어가서 구원 받았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지금은 이 세상에서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네. 빌립보 간수장도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나가지고 바로 자기 집으로 이 주의 종을 모시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다 구원받아요. 자, 사도행전의 16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3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세리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도 예수 믿었으면 바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간수가 어떻게 돼요? 그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그날 막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이래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 자결하려는데 우리가 여기 있다. 너 자살하지 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럼 우리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가로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만 구원받으면 안 되거든. 그래, 바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했지. 자기 집으로 주의 정도를 모셔가서 말씀을 듣고 그 집이 다 그날 구원받고 세례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려면 교회로 여러분 인도해야 됩니다. 근데 지혜롭게 해야 돼. 지혜롭게. 정말 여러분 여기 이 여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을 남편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막 생일이나 본인 생일 때 이럴 때 선물 사준다고 하면 옷 사준다고 하면 좋아하지 말고 난 진짜 선물 갖고 싶은 게 하나 있다고 내가 바라는 게 그게 뭐냐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뭐라 나는 당신하고 난 교회 한번 가는 게 내 소원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들어주겠어요 생일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 생신이라고 막 선물해준다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면 어때요? 얘야, 내가 진짜 바라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거 들어줄래? 내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라고요? 나는 뭐 맛있는 건 밥 먹는 그런 것보다 너랑 같이 교회 가는 게 내가 바란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그럼 부모님이 생신인데 그 주간에는 한 번 올 수 있죠. 그게 두 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또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놓고 간다고 했으면 그번 주 간다고 했으면 하나님 이번에 갈 때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열어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막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해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우리 젊은 그 부부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에게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전에 오래전에 교회 다니다가 다녔어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지금 다 후회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래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철저하게 주일학교를 보내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켰어야 했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 아이들이 크면서 교회를 안 나가. 그럼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제야 그걸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보면요 젊은 부부들 가운데 그런 분들 아이들 있잖아요. 주일날 시험 있다고 교회 가야 되는데 학원에서 오라고 하면 교회 안 보내고 학원에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여러분 이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 아이의 영혼을 그러다가 잘못하면은 신앙을 갖지 못하면은 아 주일날 그냥 교회 안 가고 공부하고 무슨 일 있으면 교회 안 가도 되는가 보다 하고 이게 딱 되면요 나중에 교회 안 가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멸망의 길로 가게 돼.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몰라.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뼈아픈 눈물을 정말로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만약에 지옥에 갔다 가면 그런 부모를 원망하고 저주하죠. 왜 그때 내가 그럴 때 나를 신앙을 제대로 잡아주지 않고 나를 교회로 인도해줘, 주님 앞에 인도해줘 않고 이대로 둬가지고 내가 이 고통받는 곳에 오냐고. 얼마나 여러분 지옥에서 탄식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저주하겠어요. 그런 일 안 일어나려면요, 철저히 이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 믿음을 심어주고 교회 중심적인 생활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기도하도록 이런 걸 가르쳐 놓으면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세요. 아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그 아들의 하나님이, 또 이삭의 하나님이 그 아들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그 아들 요셉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거기서 끝나. 그게 아들의 하나님도 되고 손주의 하나님도 되고 그 또 밑에 자녀들의 후손들의 하나님도 돼야 되는데, 디모데는 뭐니? 사도바울이 그러지. 네 외조모 로이스기야,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내게도 있도다. 외할머니가 가졌던 믿음이, 이 신앙의 유산이 어머니에게, 어머니를 통해서 아들에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서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을. 이 세상에 구원보다 더 큰 것,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아무리 뭐 어떤 게 중요하다 해도 구원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내 자녀가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내 형제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여러분 세상으로 잘 나가고 있어도 모든 인생은 육체는 불과하고 그 영광은 불에 꽂고 갔다 했잖아요. 100년도 못 삽니다. 근데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인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토록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서 보내야 되는데, 우리 집을 여러분 구원해야 됩니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돼? 신앙생활을 먼저 제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면서 축복을 받고 기도하고 변화된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지혜로운 방법으로 교회로 인도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보다 더 복된 가정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이 행복해지잖아요. 아멘. 소망이 넘쳐. 믿음, 소망, 사랑이, 예수님 믿으면은 그 가정이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 행복의 웃음꽃이 핍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